환자는 무릎을 꿇는다. 방 한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구유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텅 비어 있는 집. 환자 곁에는 친구도 가족도 없다. 의료인 한 명만 그의 뒤에서 그를 지키고 서 있다. 수호천사처럼 두 손을 꼭 모으고 환자를 걱정하듯이 응원하듯이 서 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앙상한 나무 한 그루 뿐인데 하필 마지막 잎새조차 바람에 날려서 떨어진 것 같아 무서워 그만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에겐 아무것도 없는데 유일하게 고유가 있다. 빈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은 그에게 아기 예수님이 오시려나 보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의 처지도 올해는 이리도 처량해 보이는가. 어쩌면 최소한 성모님도 옆에 안 계시는가. 요셉 성인도 없고, 그 흔한 천사 장식도 없고, 쓸쓸하게 텅빈 공간에 덩그러니 홀로 아기 예수님이 오시려나 보다. 엄마조차 없이 오시는 예수님, 낙태되는 수많은 아기들,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아 더 밥을 굶게 된 어린이들, 무료 급식조차 끊긴 노숙인들, 자가 격리된 이들, 실직된 이들, 절망하는 자영업자들, 외면당하고 버려진 수많은 혼자 된 이들, 그들처럼 똑같은 처지로 오셨구나. 이 코로나 세상에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구나. 그 처지가 되어서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내가 어떤 처지가 되어도 예수님은 날 버리시지 않겠구나. 내 이웃이 혼자 되었을 때 나도 외면하면 안 되리라. 예수님처럼. 어서 오소서 주 예수님. 2020년 대림 제3주일 가우데테 주일에.